안녕하세요.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초 통계, 우리 경영 통계 분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회계 분석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배웠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다못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먼저 회계 분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뒤에 가서 우리 카이스퀘어 분석, 교차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입니다. 회계 분석인데 뒤에 결과 Y 변수가, 결과 변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인 수치면 우리가 여태까지 상관계수, 뭐 회계계수 전부 다 연속적인 수치를 가지고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찍어 보면 우리가 X축과 Y축이 골고루 찍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성을 이루는데 이거는 약간 틀립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문제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 의도가 없음, 이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직 의도가 있다 없다를 yes, no로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 분석에서도 우리 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할때 많이 쓰여요. 그때는 또 다른 이제 관계로 쓰니까 그때 또 설명을 또 드리고요. 우리 여기서는 설명의 의미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뭔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그 다음에 조직 몰입, 조직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이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에 의해서 어떤 게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존 다중 회계 분석은 y 값이 우리가 수치형 변수였어요. 그래서 y 값이 있으면 x축과 y 값을 찍어 보면 x축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y축 값도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둘다 수치형 변수니까. 자, 그런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이 y 값은 보시는 것처럼 0 아니면 1입니다. 이직 의도가 없다, 이직 의도가 있다. 그죠? 그렇게 찍어 보면 x축의 값에 상관없이 y축의 값은 0 아니면 1이 찍혀요. 그죠? 자,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y 값이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0과 1의 값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성이 안 나오죠? 이 선형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을 뭔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y의 값을 이렇게 로짓 형태로 바꿔줘요. 이 로짓 형태로 바꿔주면 이 값이 선형, 약간은 비선형의 의미를 띠지만 비선형으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값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주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5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5주라는 개념은 뒤에서 교차 분석할 때도 그런 개념이 또 나옵니다. 우리 이전에 확률할 때 한번 배웠어요. 확률할 때 우리 성비라든가 이런 거할때 전체 비율이 아니고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 이런 거할때 이걸 5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y 값은 0과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P라고 놓으면 P1이냐, 아니면 P가 0이냐. P의 0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죠? 아까 전에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P의 값을,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해주면, 비선형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확률 값을 이용해서 이 값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요런 값으로 바뀝니다. 요건 조금 나중에 보고요. 요런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값을 요렇게 한번 변형해 주고요. 그걸 5주 함수라는 걸로 해서 한번 변형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로지 함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함수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변형해줘서 이렇게 값을 쓰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값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해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건데 로지스틱 반응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값을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일반 선형 회계 분석이고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요 값을 요렇게 갖고 와서 요렇게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반응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오즈라고 불리는데 오즈의 개념은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즉 뭐냐면 이탈하지 않을 확률, 즉 우리가 이전하지 않겠다는 사람 대 이전하겠다는 사람, 요거의 비율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요 비율 값을 우리가 오즈라고 부르죠. 오즈라고 부르고 이 오즈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값이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변화량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값이 보시면 중요한 게요 값이 위에 요게 회계계수 값이죠. 요렇게 회계계수 값으로 변환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희한하게 바뀌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값을 보는데 오즈 값을 보면 요 값만 오즈 값으로 요렇게 보고요. 전체적인 확률 값은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요거를 없애주면은 이렇게 로즈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로그 오즈를 바꿔줘서 이렇게 값으로 변환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회계 계수 값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요 값에 따라서 요 값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고 로지 함수에서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죠. 이 함수를 다시 이런 식으로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변환해주고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를 가지고 우리가 yes, no로 우리가 구분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로지 선형을 해주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요 값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이 요 우리 B 값이죠? B 값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P 밸류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직 의도가 yes, no, 즉 결과 변수가 yes, no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로 범주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직선에 의하면 선형성을 우리가 그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선형성을 하기 위해서 로짓 함수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바꿔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요 값을 우리가 쓰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이탈할 확률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좀 어렵죠? 여기서는 이제 어렵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exponential b라는 개념인데 요 개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요 식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보면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값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직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탈할 확률이 7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7.6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과거에 한번 이탈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쉽게 이탈을 한다는 거고요. 그 비율이 이직 경험은 이거 익스포넨셜이라는 건뭐 오즈 값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오즈 값이라는 건데 이 오즈 값이라는 거예요. 오즈. 이 오즈 값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적 비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분의 뭐다? 이탈하지 않을 사람분의 이탈할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표시한 건데 그게 7.6배나 높다는 거예요. 못하라냐면 이게 위에가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직하겠다라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7.6배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이탈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6배나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요 값이에요. 여기 유의 수준 있죠? 유의 수준은 요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빠지고 요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빠지죠? 얘는 베타가 0이라는 말이에요. 얘도 베타가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요. 요두 개가 의미가 있는데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 얘는 뭐냐면 조직 몰입합이라는 건데 조직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값이 1을 기준으로 보다 1보다 낮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높고 얘가 낮다는 거예요. 즉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실제로 이직 의도에 따른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이제 프로파일링 한다고 합니다. 오즈 로에이셔에 따라서 아까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직 몰입합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얻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 값을 가지고 이제 구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막 구해주면 이거예요. 1이 하나 내려갈 때 요거는 이제 7.6배나 올라가고요. 만약에 하나일 때는 0.547인데 만약에 조직 몰입합이 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체크를 3점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0.164만큼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만큼 1일 때는 0.547, 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는 0.146으로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1, 0, 1, 2, 3, 4, 5까지 넣어주면은 요 식에 의해서 요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요게 상대적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이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왜냐면 요거는 연속값이고 요거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기 때문에 얘는 이직 경험이 있다 없다로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7.6배 한 번에 끝나요. 근데 얘는 조직 몰입합은 1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할수 없는데 상대적인 비교를 할수 있는 값이 요 값입니다. 요가.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while라는 개수가 가장 높은 요 값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개수에서 표준화 회귀 개수 구한 것처럼 이 값을 우리가 표준화된 회귀 개수 값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조직 몰입합입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만큼 증가할 때 0.547, 근데 요거는 지수 함수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요런 식에 의해서 계산을 별도로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 요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중에 요 값을 가지고 얘가 가장 이제 적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겠죠? 좀 어렵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기본 개념은 뭘로 보면 되냐면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직할 의도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직할 의도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구해서 요 값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아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서 데이터 값을 분석해 보면서 뒤에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챕터 1201 로지스틱 회계 분석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직 생각이 우리가 최종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 보기에 보시면 이직 의도가 없음을 베이스먼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직 의도가 있음을 1로 놓고 봤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 0, 1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0을 베이스로 놓고 1을 우리가 있음으로 놓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연속 변수고요. 이직 경험만 0, 1로 해서 우리가 또 범주형 변수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서 우리 회계 분석. 회계 분석에서 우리 2분형 로지스틱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걸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직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종속 변수에다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부터 이직 경험까지를 다 공별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요, 공별량 중에서 범주형 변수만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 중에서 범주형 변수는 이직 경험이죠? 그래서 이직 경험을 오른쪽 범주형 공별량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래야지만 이직 경험을 우리가 따로 범주형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거를 베이스먼트로 해줘야 될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고 처음으로 요게 0을 중심으로, 0을 베이스먼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대비 바꾸기에 보시면 얘를 처음으로 해서 바꾸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0을 베이스먼트로 같이 놓고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꼭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 들어가 볼게요. 옵션 들어가서 우리 분류 도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B 실내 구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시고 계속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가 볼게요. 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작 블럭이 이제 초기 모형입니다. 초기에는 아직도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 빈도에 보시면 이직 생각이 없음이 72명, 있음이 28명으로 출발을 해서 예측 값을 우리가 얼마나 할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먼트로 다 없음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가 모형을 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 나가서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 보시면 요 값들에서 보시고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89%를 맞췄네요. 그죠? 그래서 이직 생각이 없는데 우리 모델로 예측한 값이 66명. 그래서 정확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직 생각이 있는 사람이 23명. 해서 정어 분류표로에 의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없는 사람을 없음으로 맞추고 있는 사람을 있음으로 맞춘 게총89%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익스포넨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값이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이론적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 변수로 볼게요. 결과 변수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의 수준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보다 우리가 작은 것만 의미가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니까 신체적 건강은 유의 수준이 0.4. 따라서 0에 가깝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심리적 건강도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두 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조직 몰입합은 0.000이니까 유의 수준이 있어서 조직 몰입합이 우리 이직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근데 반대로 이직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보시면 이직 경험 1로 나오죠?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세팅해 준 겁니다. 0에 대비해서 이직 경험이 1이라는 거는 이직 경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직 확률에 대해서 7.6배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직에 대한 이직 의도가. 이건 설명드렸죠?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그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로지 함수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 값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와일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익스포넨셜 값은 얘가 크지만 얘는 0과 1이냐. 이 범주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조직 몰입합은 0에서 5 사이의 값을 이제 변화를 갖기 때문에 요 값이 만약에 조직 몰입합이 우리가 3까지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16 정도로 떨어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 정도 되고요. 만약에 조직 몰입합이 5, 아주 만족하는 사람이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 값들을 우리 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실제로는 요 값을 우리가 해석해 줄 때는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은 걸 찾아주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변수는 조직 몰입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우리 예측값의 결과값을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5를 기준해서 0.05보다 작은 거는 0으로 우리가 세팅이 되고요. 0.5보다 큰 거는 1로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에러 난 값들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로 나타난 게 에러가 난 거고요. 이쪽으로 오른쪽은 0으로 나타난 게 에러가 난 값입니다. 이 값들은 우리가 위에 보면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K기업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지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직 의도가 높다.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주고,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몰입합이 0.5살치, 와일드 값이 큰 게 더 크다 그랬죠? 이 와일드 값이 더 큰 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직 의도가 1.54배 정도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로지스 회계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로지스 회계 분석에서 차이점이 다중 회계 분석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과 1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형성을 가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형성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성을 하기 위해서 요런 분포 모양을 하는데, 그 중간에 오즈와 로지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확률 모형을 결국은 이렇게 요런 데이터들을 요런 확률 모형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주게 되고요. 결국은 이래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크다 작다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하는 그런 기준을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 위에 있는 요게 회귀 직선의 선형성입니다. 그죠? 요게 요로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로지스틱 반응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 요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결과 변수에서 요거. 그죠? 요 체크, 와일드 체크. 요 부분,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의미 해석. 요게 중요하니까 잘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은행에서 우리가 타겟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대출에 대한 거를 하나의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을 제한을 수락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나이, 경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요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결과 변수고요. 그 다음에 증권 계좌가 있냐 없냐, CD 계좌가 있냐 없냐,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범주형 변수고요. 이쪽은 우리가 연속형 변수, 수치형 변수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 분류 기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사례도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니까요. 미리 일단 여기 통계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 갖고 왔습니다. 데이터는 챕터 1204 유니버셜 은행 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 론 부분이 결과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 변수 론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고요. 이만큼은 우리가 연속형 변수입니다. 수치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시고요. 회계 분석에서 2분형 로지스틱 체크해 주시고, 종속 변수를 론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 있는 변수들은 다 공변량으로 넣겠습니다. 이 중에서 범주형 변수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범정 변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범정 변수를 의미합니다. 시큐리티부터 크레딧 카드를 이쪽으로 넣고요. 처음으로 해서 바꾸기로 해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1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0이 없음이고요. 1이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 옵션 들어가서 분류 도표, 순례 구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쭉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 95%의 정확도가 나왔네요. 아주 높게 잘 나왔죠? 그럼 여기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은 거를 골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income이 0.000으로 중요한 변수고요. 0이 아닌 변수고요. 쭉 내려와서 CD 계좌가 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는 0.06이 돼서 0.05보다는 작으니까 이거는 제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0.1 수준에서 90%까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95%로 보니까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컴하고 여기 CD 계좌가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계좌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이 론을 받아들일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 237배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주 높죠.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 와일드 값을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컴을 한번 볼게요. 인컴은 13.5. 그 다음에 CD가 9죠. CD는 있다 없다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높은데, 인컴은 우리가 수입이죠. 수입이 1달러만큼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1달러 올라갈 때마다 1.055만큼의 익스포넨셜 수치를 이용을 해서, 그죠? 지수 분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컴이 한100 또는 1000불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주 237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와일드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인컴하고 CD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인컴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